오늘은 정력과 뼈를 대표하는 식물로 잘 알려진 토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사자는 풀이 실처럼 엉켜있다 해서 실사자와 씨앗자자를 합쳐 토사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옛부터 궁궐에서는 임금님의 정력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고 하며 맛은 맵고 달며 따뜻한 성질로 특별히 밝혀진 독성작용은 없습니다. 큰 특징은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는 기생식물로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고 소멸하게 됩니다. 보통 달걀형의 열매에 들어있는 씨를 토사자라고 하고 한약명은 새삼과 실새삼이라 합니다. 예전 토끼의 허리가 부러져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 씨앗을 먹고부터 부러진 허리가 나아져 팔팔하게 뛰어다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뼈에 골절상을 입거나 허리가 허약하고 굽은 사람도 먹으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무릎관절이 찬 증상과 염증성 질환을 잘 낫게 해줍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경희대학교에서는 토사자 추출물을 힌지에 투여해서 골다공증과 골소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8주 후 힌지를 부검하여 체중과 대퇴골목의 경골회분 함량, 골소주 면적 및 골소주 두께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혈청분석 결과에서 토사자 투여로 뼈에 연관성이 있는 칼슘과 인 성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퇴골무게와 경골의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골소주 두께와 면적도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파골세포 수와 조골세포 면적이 유의하게 감소해서 토사자는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동국대학교 토사자 투여로 인해 발기부전을 유도한 후에 힌지 성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힌지의 발기조직인 음경의 면체 내의 N활성과 산화질소 합성후 소화활성을 증가시켜 발기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혈중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함량을 증가시켜서 음경 발기능을 개선시키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인체 임상실험에서는 27명의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토사자로 검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발기불능과 성적욕구 절정감 성교의 만족도, 전반적 성생활 만족도 및 총점이 각 대상자들을 통해 유의성 있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기능이 저하된 남성 성기능 증상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사료되었습니다. 정력 증진에는 새삼 덩굴을 7, 8월에 채취해 건조시킨 다음 10에서 20g에 감초를 첨가하여 찌꺼기는 건져내고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사자와 복분자 구기자 오미자 여정자 열매로 가루를 내서 배합한 후 하루 2, 3회씩 먹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자는 9, 10월에 성숙되면 햇볕에 말린 다음 두들겨 종자를 털어내고 채로 쳐서 불순물을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만들면 되는데 물에 담궈둔 후에 건져서 약한 불에 말린 다음 부드럽게 가루내어 끼니 전에 한 스푼씩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음이증 및 만성피로에는 새삼 18g에 산수유 6g, 마른 생강 2g을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하루 한 스푼씩 3번 식사 전 후 30분에 먹으면 됩니다. 새삼 씨는 술과 배합하면 몸의 흡수가 더 빨라져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금주를 만들어 마시면 천연강장제로 양기를 보충해서 정력을 매우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삼은 줄기 전체가 해독의 명약이라고 해 중금속이나 농약에 중독이 되었을 때는 매일 12g씩 물에 달여 마시면 해독을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연구자료에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장과 방광을 보호하며 요로결석을 녹이고 소변을 잘 누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토사자 추출물은 기니피그와 토끼의 적출소장에 대해 이완작용 및 강심작용을 보였고 자궁수축 및 흥분작용으로 여성들에게도 이로운 약초로 통합니다. 토사자는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열증이 심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열이 상승하여 종기나 알레르기 피부가려움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